마태복음 10장 38절로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바른 신앙을 산다면 반드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또 외부적으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적인 장애물과 외적인 고난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표현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항상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면 구약시대 때부터 선조들로부터 늘 얘기되어졌던 그 이야기 메시아가 온다면 자신들에게 큰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이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번영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희생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거침없이 내어놓아야 할 그 길, 그 길이 신자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피하지 않고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늘 하셨던 일이 기도하셨던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신자답게 살 수가 없는 그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의 길이요 제자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 길,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과 제자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대신하는 사신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을 늘 귀하게 영접하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제자들,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시는 하나님,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재케 하신 누구?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 없고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이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4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들을 주님처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상급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률을 아시죠? 성경의 황금률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구약의 황금률입니다. 그렇듯이 방금 읽었던 41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해 드리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상급과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성경의 황금률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며 대접하고 주변의 신자들과 이웃들을 섬기며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대접을 우리에게 종국에 가서는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퍼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한 신앙의 대가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주는 것이고 베푸는 거예요. 받는 기쁨도 있겠죠. 하지만 놀라운 것이 뭡니까? 받는 기쁨보다 베풀어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2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역자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냉수와 같이 작은 것 하나라도 대접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보상하겠다. 내가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새벽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럴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럴 겁니다.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를 사랑할까요? 왜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걸까요? 왜 나와 다른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자 애쓰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을 존재케 하셨고 구원해 내셨고 여전히 붙잡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요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힐난하고 어린 소녀 앞에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런 배반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강하게 묻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거푸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억지로라도 머뭇머뭇하면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면 됐다. 네 양을 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을 묻고 계셔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섬길 때 스스로에게 늘 되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일을 감당하는가?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당해도 될 내 안에서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겪지 않아도 될 내 생활의 모든 전반 상황들 속에서도 안 당해도 될 신앙의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살 때 이 비밀스러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라도 부끄럽지 않고 놀라운 약속되어진 상급과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파송하셨던 거룩한 종들과 일꾼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들이 제자가 되어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황금률인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랑의 종들이 이 하루 속에서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